안녕하세요, 황성무입니다. 어제는 회사에서 잔 날이라 오늘 이렇게 회사에서 자면 아침 항상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회사 앞에 걷고 뛰고 하거든요. 진짜 좋아요. 이렇게 아침 햇살 좋은 아침에 인삼 열매즙 플러스 운동을 같이 하니까 진짜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 너무 좋습니다. 꽃 보셨어요? 아니요. 상추꽃? 상추꽃이 노래가지고 진짜 예뻐요. 할게요. 야, 안에 살얼음이 있잖아요. 이렇게 얼음이 있어요. 이렇게 아직 얼어 있어요. 맞아, 맞아.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시원하게 먹으면 좋으니까. 요즘 같은 날에는 거의 한두 시간이면 다 녹아요. 건배. 건배. 이거 진짜 맛있네. 와, 시원해. 누가 이거 골드동동을 갈아가지고 언제 이렇게 하고 먹겠어요? 그냥 이거 사세요. 이거 사서 그냥 간편하게 바로 드세요. 이거 진짜 편하게. 어떤 맛이냐면 약간 5성급 리조트 같은데 조식에 보면은 아침에 바로 짠 주스 같은 거 나오잖아요. 진짜 물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느낌이 확 납니다. 그리고 되게 고급스러워요. 한번 드셔보시면은 이거 봐봐요. 여기 보시면 씨앗도 이렇게 아삭아삭 씹힙니다. 요즘에 그리고 이 당류에 대한 관심이 너무 크잖아요, 그죠? 이 당류 제가 봤는데 당류가 뭐 과일에 있는 당하고 뭐 저기 콜라에 있는 당하고 똑같다, 막 당 뭐 먹으면 안 된다 하시잖아요? 콜라에 있는 당 여기서 40% 원래 40%입니다. 40g인데 이것은 거기 4분의 1도 안 돼요. 이거 하나 드시는 게 차라리 훨씬 좋습니다. 있는데 진짜 덥거든요, 사실은. 지금 여기 지금 7시가 다 되어가는데 지금 30도 되는 것 같아요. 완전 땀이 슬러시다. 나는데 슬러시처럼 이렇게 걸쭉하죠? 네. 슬러시처럼 먹는 거죠.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얼음이 씹혀. 저희 얼음이 씹히고 씨도 씹히고 너무 맛있어요.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 딱 한 손에 딱 여자 한 손에 딱 들어오는 사이즈예요. 이렇게 저희가 이거를 만들려고 제가 연구를 진짜 많이 했어요. 저희가 이거를 얼마나 배합비가 맞는지 확인해보고 막 해서 제일 맛있는 거 찾은 겁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최고의 조합인 것 같아요. 네네. 여기 지금 보시면 동동이가 그 키위하고 파인애플하고 배를 들고 있어요. 너무 귀엽죠, 이거? 따볼게요. 오, 네. 제가 따라줍니다. 아, 여기 보시면 걸쭉한 거 한번 어떤 느낌? 너 어떤 느낌이지? 이렇게. 오! 왕건이가 저한테 왔어요. 왕얼음. 왕얼음. 감사합니다. 지금 너무 더워요, 사실. 너무 더워가지고 저희 지금 우리 밥도 안 먹어가지고 배고픈데. 너무 배고픈데. 배고프니까 이거 하나 먹을게요. 하나 짠. 짠. 진짜 맛있습니다. 너무 상큼하고 달콤한데 그런 인위적인 설탕의 단맛은 안 나요. 아예 안 나고. 부모님이 또 아기들한테 먹여봤는데 아기들도 좋아하고. 또 어떤 분들은 반려견한테도 또 드셔 또 먹여 보셔가지고 괜찮다고 반려견들도 드시더라고요. 반려견들도 이상하게 이렇게 먹기도 하고. 왜냐면 이거는 이거 뭐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그 과일밖에 없으니까. 네. 이렇게 꽝꽝 얼린 상태로 저희가 아이스박스랑 아이스팩에 넣어서 보내드립니다. 네네. 살짝 받았는데 살짝 녹아도 다시 냉동실에 얼리시고 드시기 전에 한 한두 시간 전에 이렇게 냉장고나 상온에 이렇게 두시면은 아침에 이렇게 나가면서 하나 딱 들고 오셔서. 딱 좋죠. 이거 아침에 먹기 너무 시원하게. 좋아요. 시원하게. 요즘에 레몬즙 막 되게 인기잖아요. 레몬즙 막 물 타가지고 먹는데 그거보다 훨씬 덜 지고 맛있습니다. 이거 단맛이 있고 하니까 이거 하나 딱 사가지고 아침에 하나 드시고 가세요. 아, 부럽네. 푸드 6위. 와,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네이버 라이브 6위 하고 있어요. 6위. 푸드에서 6위 하고. 6위. 많이 보고 있어요. 우와, 상상도 못했던 일이야. 감사합니다. 저희 진짜 잘 만들고 있습니다. 먹는 거 한번 보여드려야죠. 네, 제가 6위. 이거
그걸? 이걸로? 네. 근데 뭐 이거 먹으면 진짜 건강해집니다, 확실히. 네. 그리고 화장실도 잘 가요, 키위가. 응, 좋아 보입니다, 진짜로. 네. 대변할 때. 저 다른 거 넣은 게 없어요. 이거 봐보세요. 이거는 골드 키위, 그리고 배, 그리고 파인애플. 이거 세 가지만 들어갔습니다. 응. 마무리 할 거거든요? 네.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은 네. 하트 얘기하니까 바로 100개가 올라왔습니다. 아, 와우. 아, 저희가 나중에는 배운 점이 많은데요? 네, 저희가 화장도 하고요. 열심히 해가지고 화장하시나요? 9위로 밀려났습니다. 아, 이제는 끝낼 그래도 9위가 어디야? 9위가 어디예요? 저희 너무 비비크림도 바르고 오겠습니다. 네.